오늘 오전 제4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함께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치 않은 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의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 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및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피해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7월에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체납 사실 확인권 신설 등 과거 사기 수법의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속칭 빌라왕 배후 세력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전세 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 처벌이라는 큰 틀 하에 추진됩니다. 첫째,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 금액과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법원 경매 등 전세 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 서비스도 빈틈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죄송합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토부 장관 순서로 소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 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 지원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기조하에 전세 사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과거의 전세 사기 범행은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 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임차인을 타겟 삼아서 범죄의 전 과정을 미리 설계한 후에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 다중 대상의 범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로 이들이 피해자 219명을 상대로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서 구속 기소했고요.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기죄 법정형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화범 가중하면 15년까지 가능합니다. 15년이 실제로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서 수도권 및 지방 거점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한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 지원 경과입니다. 잘 알고 잘 대처하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임차인이 법률 전문가의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TF를 대법원과 협력하여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의 취득세를 내고 대위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에 송달되기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간 경찰에서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6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첫 번째 유형으로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하였으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 중개사 373명도 검거하는 등 전세 사기 사범과 관련하여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허그 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 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거 사례로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하였으며 나머지 80여 명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하는 속칭 바지 임대인의 배후 세력으로 컨설팅 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추가 전세 피해 발생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은 전세 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악성 임대인, 두 번째 컨설팅 업자 등 배후 세력, 세 번째 전세 자금 대출 편취, 네 번째 불법 감정 중개 행위 등 네 가지의 전세 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의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은 유관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근본적인 차단을 추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예방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입니다.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난 정부 시기입니다. 집값은 폭등을 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서 특히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7년부터 원인이 쌓였습니다마는 전세 피해의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22년 초까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서민들의 민생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보면 보증사고액만 1조 원이 넘어섰고요. 사기 사건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신축 빌라로 이동을 많이 했고요. 아까 우리 법무부와 경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을 유인을 하고 중개사와 간평사가 100% 반환보증 그리고 전세대출의 무제한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계약을 종용해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 허그의 공적 자금을 결국 피해를 끼치는 사취해 나가는 그런 유형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아까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자본 갭투자 근절하겠습니다.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가율을 90%로 상한을 둡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비교 90% 이상의 전세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매매 가격으로 충당을 하고 2차, 3차 무제한 매입이 가능했는데요. 최소한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인 갭투자 그리고 오히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금에다가 리베이트 내지는 자기들의 수익 배분까지 얹어서 계약을 맺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가액 기준을 가지고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나 그 가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사기범죄에 동원이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사의 업가격, 시세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가격 기준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법인의 평가액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그 명단을 이따가 우리가 공개할 안심전세 앱에다가 모두 다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10년간 그리고 5% 이내에서의 임차료 인상 기능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보증에 가입할 것처럼 해놓고는 사후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보증에 가입해야만 임대 사업 등록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저희들이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미가입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됐던 임대사업자는 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따가 공개할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사전에 강도 높은 경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발품을 팔아야 했던 여러 기관의 여러 문서들에 대해서도 앱 속에서 클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이 모두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현재 법원의 유권 해석상으로는 다음 날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담보를 제공해버리거나 이 부분을 이 분양 대행업자들이 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다가 현재 제안해 있는 것은 확정일자 발급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자라는 저희가 제안은 해 있습니다만 이게 민법 질서상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다가 부여를 하고 이 정보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실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확정일자가 등재가 되면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실거래 정보 시스템에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루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서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의 담보를 잡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의 실거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회 의무를 우리가 금융기관에 부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고 임대차 계약이 된 직후에 임대인을 바지 임대인,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지가 없는 그런 경우로 바꾸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대인 변경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만약에 계약 후 입주 전에 임대인을 바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동시에 위약금을 매길 수 있는 역시 특약 조항을 우리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등기부 등본, 임대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이것들을 모두 임차인이 알아서 확인하거나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도록 입법을 개정을 하고 권한을 줌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의무와 함께 임차인들에게 이것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안심전세 앱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우리 임차인들이 바로 그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피해를 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따른 대출금리의 상환 부담이 많은데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억지로 연장된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리 대환 상품을 출시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 지원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처를 나가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수시 유지 보수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기 상회하기 때문에 아예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임차인이 억지로 떠맡은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점이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되다 보니까 무주택 청약 가점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깎아먹거나 날리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집주인의 물건을 경매로 떠안은 경우에는 유주택 기관에서 배제함으로써 다른 청약을 하기 위한 무주택 청약 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지방은 1억 5천을 상한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빌라왕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해버리니까 그에 따른 상속 등기 그리고 상속된 임대인들에 대해서 모두 송달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보증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법원도 호응을 해서 상속 등기도 생략하도록 했고요. 임차권 등기도 임대인들에게 일일이 송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허그의 보증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임대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한두 달 내에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가 개선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중개사나 감평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나 소위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중개보조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허위 매물 광고를 믿기로 해서 이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여러 부처들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지난 7월달부터 6개월 했습니다마는 6개월 다시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특별단속 6개월 연장을 해서 1벌 100개를 하고 지난 정부 시기에 눈사태처럼 원인이 쌓여있고 피해 물건과 피해 계약이 쌓여있는데 이게 쏟아지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특별단속과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 등 우리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거나 발의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국회에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